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박홍근 의원님의 이 뛰어난 연설을 들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이 하얘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저를 감히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요구하셨던 개혁 세력, 민주 세력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등원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초선 의원이, 그리고 타당에서 당대표를 맡았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로 단상에 설 수 있는 이 영광, 이 현실, 이 현상, 이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건강성과 그 역사를 이끌어온 동력을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개인적으로 예상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대선 결과를 앞에 두고 망연자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은, 역사는, 민주주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 제대로 약속을 이행해달라. 그리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당당히 서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들의 마음을, 삶을 보살펴라. 그리고 너희들이 희생하고 이끌어라. 라는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미력하고 경험도 짧고 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감히 원내대표로서, 원내사령탑으로서 당의 각종 현안들을 앞장서서 지휘하고 해결하고 전략을 만들고 실현하고 실천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린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납득하시고 신뢰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혼자만의 정당이 아니고 어제 오늘 생긴 정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가 승리해온 역사를 온몸으로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민주정당이기에 그리고 국민 안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는 통합정당이기에 이 모든 일들을 힘을 합쳐서 잘 완수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원내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뽑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의견을 물으셨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기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원내 대표가 뽑히시더라도 국민 앞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했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바로 내일부터 최선을 다해 신발끈을 메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반드시 하나가 돼서 단결하고 단합된 힘으로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눈앞에 놓인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저희들의 의무이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민생을 살피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남발한 허황된 공약들을, 상대의 공약들을 식별해내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책으로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입법. 그것을 통해서 집권 세력이 이루고자 하는 무모한 목표가 절대 민주주의와 합법적 절차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반석에 올라섰고 어느 한 사람의 독선과 오만으로 흔들 수 없는 강고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바꾸고 국민들께서 희망과 신뢰를 보내실 수 있는 멋진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아무리 발목을 잡고 준동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결코 물러서서는 안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러 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언론개혁 법안, 그리고 각종 사회개혁 과제를 담아내고 있는 여러 훌륭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는 5월 9일까지입니다. 그 임기 안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바, 대통령께서 지향하신 바, 그것을 최대한 이루어내는 것이 5월 9일까지 여당으로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당연한 책무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여러
상황을 이끌고 해결해야 될 책무가 있지만 국민을 보호하고 의원님들을 보호하고 우리 당을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후보를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무도하고 무례한 태도는 많은 것을 걱정하게 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법조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바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본인이 가장 익숙하고 그동안 도처에서 행사해왔던 방식, 특수부 검사의 사냥식 수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방식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가 구성되어 있고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국정과제들을 고민하기도 어려운 상황, 모자란 시간에 난데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국방과 안보에 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이것을 얼마든지 힘으로 관철시켜낼 수 있다고 믿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법의 잣대를 남용하면서 오용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각인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